좌회전할 건데요. 자, 여기서 다음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네, 쭉 가서 1차로로 해서 나 1차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신호예요. 둘다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들어가는데, 그런데 트럭이! 아니, 좌회전할 때요. 자기 길로 가야죠. 블박차한테 잘못 있나요? 잘못 없어야 되죠. 그런데 상대 측에서요. 상대 측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에서요. 병원에 안 가는 대신 100대 0이래요. 예, 병원에 안 가면은, 100% 해줄게. 그래, 렌터카? 뭐, 많이 망가진 건 아니니까, 얼추 뭐 200만 원안될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럼 병원에 안 가는 대신 100대 0이래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때는 몸에 이상이 없었어요. 아니, 차 수리 맡길 겸 회사 연차도 소속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아이고, 가슴 쪽이랑 갈비 쪽이랑 심한 통증이 있어요. 근육이 파열됐대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봐야 상태가 어떤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럼 저 다친 것에 대해서 치료비랑 회사 빠진 거 보상 못 받나요? 과실은 100대 0이죠. 예, 이걸 어떻게 피해요? 갑자기 이도서 펑! 침범해도 전 100대 0입니다. 여러분들, 100대 0은요, 100대 0은 100대 0이에요. 병원에 가고 안 가고 100대 0이에요. 다만, 아, 요거, 나한테도 잘못 10 내지 20 있을 수 있다. 아, 저거는 뭐, 과감한 판사 만나면은 100대 0이지만 그렇지 않은 판사는 나한테도 한10 내지 20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알았어. 그리고 내가 별로, 나뭐 그냥 견딜만 해. 병원에 안 가도 될것 같아. 이제 하루 이틀 지내니까 괜찮네. 그런 경우는 오케이 대인 없이 100대형 가능해요. 근데 섣불리 대인 없이 100대형 하지 마세요. 이분 근육이 파열됐어요. 그럼 치료가 많이 필요하죠. 한 1주,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주 지나서도 제대로 나을지 파열된 게 금방 낫나요? 잘 낫지도 않아요. 근데 지난번에 100대형 하기로 했잖아. 합의했잖아. 그러면서 치료비 못 대줘.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100대 0, 오케이? 대인 없이 100대 0, 오케이? 하지 마세요. 며칠 지나봐서, 하루 이틀 지나봐서, 내가 이상이 없으면, 오케이. 자, 대인 없이 100대 0은 조건부다. 나안 아픈 걸 조건부로.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면, 그냥 병원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럴 때는 아예 그래, 100대 0, 오케이? 나 병원에 그냥 참지 뭐. 근데 근육이 파열되고, 또그 당시에 몰랐는데, 경우에 따라서 뼈가 실금이 가고, 뭐, 그러면은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보험사랑 합의하지 마세요. 저 대인 없이 100대 0은 내가 안 아픈 걸 전제로 한 거. 그래서 내가 치료비 해달라. 그럼 소송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서 못 해준다 하더라도 소송하면은 그때는 내가 착오였어. 안 아픈 걸 전제로 한 거야. 그러나 혹시 보험사에서, 지난번에 합의했잖아. 대인 없이 100대 0이잖아. 대인은 포기한 거잖아. 이런 주장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섣불리 그렇게 100대 0 하지 마시고요. 단, 내가 병원에 안 가도 될 것을 전제로.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대인 없이 100대 0은 무효입니다. 다시 검토합시다. 그렇게 전제를 달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대체로 전화로, 요새 보험사에서 전화로 합의하는 경우 많아요. 아, 네, 대인 없이 100대 0, 오케이. 근데 내 지금 혹시 몰라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그때도 괜찮으면 대인 없이 100대 0,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100, 이건 100대형, 당연히 100대형이에요. 병원에 가도 100대형, 안 가도 100대형입니다.